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계가 2020년 축제 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us as one of the 저는 지금 이 글로벌 뉴스라는 채널을 잠시 중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늘 이 해피 뉴 이어 메시지를 통해서 첫날 제가 그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제품 아이스튜디오 2020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이제 어제도 버추얼 스튜디오 가상 교실에서 하는 걸 보였지만 오늘은 이렇게 칠판 수업을 하는 것과 파워포인트 하는 것을 같이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칠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펜을 가지고 이 학교 수업이다, 교실 수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트래킹을 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사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카메라 트래킹 모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저걸 하고 있지만 이런 중계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카메라 트래킹 모드에 해당하는 라이딩 모드가 되면 자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방식 트래킹이 되지만 또 다른 몇 가지의 특허 기술에 의해서 선생님이 앞에서는 물론이고 앞에서 하면 강의가 녹화되게 하지만 뒤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앞에 보이면서 그 얘기는 이제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뒤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저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스크린,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보이는 스마트 교실을 정의해서 이걸로 새로운 미팅룸이나 세미나룸을 다 만들어서 실시간 강의를 칠판과 파워포인트를 동시에 하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이번에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저 교실의 맨 뒤에서 이걸 뒤에서 한다, 그러니까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 계획할 수 있는데, 뒤에서 칠판을 쓸 때는 AR 스튜디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고, 또 이것을 앞에서, 여기다 그린 스크린을 가지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가 되는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강의 장치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강의를 하게 되면, 제 눈이 카메라 쪽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와 전부 수업의 데드존이 없는 아이 컨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들이 여러 학교 연결돼서 같이 수업도 되고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교실화가 된다. 즉 핸드폰을 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리 옮기지만은 이제 강의를 쓰는 데 가면은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교실 안에서 교실 밖과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열린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새로운 트래킹과 합성 기술에 의한 특허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강의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수업의 다른 파워포인트 그냥 클릭한 겁니다. 저희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다림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ISO 2020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포인터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실시간 원격 수업이 되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디바이스가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수업도 방송실도 회의실도 교실에서도 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러한 수업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포인트 하나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만약 이 다음 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강의 교실이 원격 양방향 수업으로 그리고 그것이 핸드폰으로 나가는 수업이 된다. 그러한 장치가 교실에도 또 이런 장치들이 복잡하게 연결하는 것 같지만 저희 미리 다 세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교탁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은 이제 바뀔 수 있고 그동안 교실에서 하는 강의는 사실은 테크놀로지의 한계에 의해서 많은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칠판에 있는 장치가 프로젝터로 오고 마이크가 되고 하였지만 아직도 이 유튜브의 스마트 교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의 장치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자동으로 운영하는 사람 없이 만드는 것을 이번 2월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칠판도 파워포인트도 프로젝터도 리얼타임 편집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장면, 지금 제가 여기에 보이는 건한 가지 방법이고 무수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할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것을 1월 15일, 이제 2주 후에 여러분 멋진 스마트 교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장면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뉴욕의 장면이죠.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중에서 이런 장면인데, 이것은 제가 옆으로 가서 보면은 저 옆에 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벽에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스크린입니다. 이쪽에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한 곳에는 제 강의가, 또한 곳에서는 원격지인 학생들이 나오는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이번에 1월 15일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교육의 개혁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는 칼슈에서 하는 독일의 이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교실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장치, 프로젝트 하나에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프로젝트에 교실이 전부 아름다워지고 그 안에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이 올라와서 보여지는 교실 혁신을 다림이 만들어 갈 것이고, 그것이 year 2020, 지금까지 노력한 다림의 기술에 의해서 2020년 전 세계는 새로운 방식의 강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새해 더 많은 사랑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축제장에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도 이러한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올해 조금 좀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이긴 한데, 다림도 저런데 우리 한국의 여러 아름다운 얘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ondon Bridge 쪽에 있는 여기는 저기 저 러시아네요. 러시아에 있는 그렇게 그죠. 여기를 한번 전부 이렇게 길게 겨울에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러시아하고 많이 다르니까 러시아의 표정입니다. 또 어디 뭐 여기는 그리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 가봤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스마트 세상, 여러분과 함께 다림도 그 스마트 세상의 새로운 내용들을 보이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